또 제가 좋아하는 라인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이쁘다. 여러분, 이거 뭐 같으신가요? 사진만 보면 너무 구려. 이거 이쁜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라에서 본격적으로 가을 신상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쁜 제품들이 있는지, 어떤 걸 사면 좋을지 같이 보면서 쇼핑해볼게요. 쓰슝! 신상 라인으로 들어가 볼게요. 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자라가 제품을 좀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 이제 사진이 크게 나와서 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라인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완전 확대를 한 거고, 이 중간으로 누르면 이렇게 가격이랑 사진을 작게 볼 수가 있고, 이거를 누르면 더 작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라 홈페이지도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데님 셔츠, 데님 스커트, 데님 원피스, 데님 와이드 팬츠까지 데님 라인으로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데님 라인도 물론 예쁘지만 레드 컬러의 후드, 슈즈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준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 세트 셔츠 56,000원인데 이렇게 레드 컬러로 쓸 셔츠 잘 안 나오잖아요. 포인트적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M 사이즈로 장바구니에 일단 담을게요. 저는 셔츠보다는 이 원피스가 좀 탐이 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품절이 된 것 같아요. 이 허리 쪽에 셔링이 잡혀서 라인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지금 이 착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대로 선민수 하고 싶은데? 저는 이미 이런 스커트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패스를 하고, 레더 케이프 350,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품절인데요. 이번 FW 트렌드가 보헤미안, 고시크, 카우보이 이런 느낌의 무드들이 트렌드잖아요. 이번에 끌로에가 굉장히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끌로에가 한 35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 그것도 품절이더라고요. 350만원인데 품절? 딱 그 트렌드 디자인이라서 그런지 여기서도 지금 품절이네요. 이런 것도 제 입고가 되면 한번 매장에 가서 직접 걸쳐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완전 내 스타일. 이 블레이저랑 사이드 밴드 팬츠 이렇게 셋업으로 입은 거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얘도 커밍순. 근데 이 울 혼방 원사가 너무 고급지고 각이 잡힌 게 클래식한 무드도 나타내서, 아,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제 입고 신청을 해놔야겠어. 이 팬츠 사이드에 이렇게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이게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바로 담을게요. 앞모습만 봤을 때는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옆에 프린지 디테일이 있어서 보헤미안 느낌을 확실하게 내주는 것 같아요. 이 탑도 46,000원 정도인데 넥라인이 드레이프 돼가지고 고급진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소재를 보면 세미 시스루 소재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얘도 추가. 이 자켓은 10만원인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둥글려 카라에 리본으로 포인트를 줘서 좀 더 캐주얼한 자켓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느낌 좋아하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또 여기 가죽 자켓도 많은데 잘못 입으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오버사이즈 핏으로 해서 짧은 스커트랑 부츠랑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이것도 너무 멋스럽죠? 이 브라운 컬러도 너무 밝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페이크 레더라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죽이 좀 까져서 보기가 안 좋아요. 좀 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소나 양가죽으로 된 자켓은 엄청 비싸잖아요. 일단 페이크 레더 레더로 구매를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핏을 찾고 진짜 레더로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얘도 장바구니. 이 라인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자켓이 이렇게 팬츠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는 트레이닝복 같이 편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버뮤다 팬츠랑 부츠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드레스업한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어서, 자켓의 패턴도 그렇고 가슴 쪽에 이렇게 파이핑 디테일이 있는데 웨스턴 무드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트렌디한 느낌도 들고, 얘도 그래서 바로 추가. 이런 거는 세트로 사야 되잖아요. 이것도 추가. 아, 이것도 이쁘다. 이 미디 스커트도 가을 겨울에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게, 이 스커트 위에다가 울 자켓, 가죽 자켓, 코트 같은 거 다 걸쳐도 이 스커트로 인해서 보헤미안 무드를 확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 살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마음에 드는 거를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놓고 다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또 제가 좋아하는 라인 나왔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베스트 라인에 레이스가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베스트보다 자켓도 소매 부분에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또 약간 소녀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자켓 하나 바로 구입을 할게요. 아, 스커트 커밍순. 자켓이랑 스커트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알람 설정. 원피스는 살 수가 있네요. 얘도 가슴 부분이랑 스커트 밑단 부분에 이렇게 레이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추가. 그리고 또 이번 FW 트렌드 중에서 애니멀 패턴이 또 트렌드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애니멀 패턴으로 하면 너무 강렬한 인상이기 때문에 이런 벨트나 이런 슈즈 같은 걸로 살짝 포인트를 줘도 이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라다의 브러쉬드 로퍼, 청키하고 투박한 그런 느낌의 로퍼들이 트렌드였었는데, 이제 운동화도 그렇고 슬림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트렌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나멜 소재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에나멜 소재가 신발을 신다 보면 스크래치가 잘 나는데 스크래치를 지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에나멜 로퍼의 예쁨은 광택이 나는 건데 스크래치가 있으면 너무 그게 잘 보이니까 그런 게 좀 관리가 어렵거든요. 명품 브랜드에서 사기에는 막 100만원, 200만원 하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자라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조정식이 구찌스럽기는 한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담아볼게요. 제가 자라 신발들을 몇 번 신어봤는데 이런 로퍼류가 무거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신어보고 판단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해서 발이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애니멀 패턴이 좀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갈색으로 나왔으면 코디하기도 어렵고 너무 느낌이 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블랙 컬러로 나와서 블랙 원피스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이 자켓이 포인트가 확 들어오면서 너무 예쁘네요. 도전해보고 싶은 느낌?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헤어핀, 드레스, 크롭탑 애니멀 패턴으로도 많이 나왔고 너무 내 스타일인데 얘도 커밍순이야. 니트 베스트인데 목도리처럼 걸칠 수 있게 전 이렇게 특이한 거를 보면 좀 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버핏으로 해서 입으면 이것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56,000원인데 앞면을 보시면 이게 꽈배기가 딱 들어가 있고 크롭한 기장인데 뒷면을 보면 이렇게 화이트 컬러, 어깨 각도 살짝 잡아주고 이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안에다가 뭘 입어야 될지가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하다? 보호시크 트렌드에 맞게 페이즐리 패턴의 원피스나 블라우스도 많이 나왔고요. 뭐지? 여러분 이거 뭐 같으신가요? 이렇게 나시 이걸 입었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렸거든요. 뭘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라에서 꼭 옷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서 코디를 참고해보시면 좋은 게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룩에다가 이런 레더벨트를 하나를 더해서 보헤미안 느낌을 내주고 이런 데님 원피스에다가 웨스턴 부츠를 매치를 해서 트렌디한 느낌을 더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벨트가 딱 포인트 돼서 너무 예쁘고요. 팬츠도 이렇게 약간 부츠컷 팬츠로 딱 빠졌잖아요. 보호시크의 느낌을 너무 잘 나타낸 것 같아요. 모델이 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원피스도 너무 귀여운데요? 카라가 큼직하게 빠져가지고 스웨덴풍의 그런 느낌이랄까? 사진만 보면 너무 구려. 근데 모델이 입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예뻐. 이런 패딩 자켓들도 많이 나왔는데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레더 캡모자 소재랑 컬러감이 너무 예쁜데 제가 자라에서 볼캡을 몇 번 써봤거든요. 동양인을 생각한 핏이 아니랄까? 머리를 확 감싸주는 그런 핏을 좋아하거든요. 정말 소두인 모델 언니가 썼는데도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캡모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자라 캡모자 좀 더 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핏만 예뻤어도 이제 바로 사는데 아쉽다. 이 셔츠 케이프를 걸친 듯한 반다나 스카프 같은 거를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친 것 같아요. 보따리 장수 같기도 하고 이 모델 언니가 차콜 컬러의 셔츠랑 같이 매치를 했잖아요. 이 룩이 저는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이 셔츠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재입고 예정인데 컬러감이 가을에 딱 맞으면서 클래식한 핏 이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제품들을 쭉 보니까 가을 느낌 나는 버뮤다 팬츠도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핏은 와이드한데 스프레이트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을 내주는 코디를 할 때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장바구니에 담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옷이랑 가구가 나오면서 신상 라인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상을 보고 제 장바구니에 17개의 상품이 일단 들어왔는데 아쉬운 것 같아서 이 카테고리 라인을 또 따로따로 들어가서 빠르게 한번 골라볼게요. 또 이번 트렌드가 이렇게 누에고치 같아 보이는 코쿤 실루엣이 트렌드잖아요. 트렌드를 정말 빨리 캐치해서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가을 무드 물씬 나고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요? 또 이게 스커트랑 세트잖아요. 이것도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이쁜데? 내 사이즈 품절. 유사한 제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깨 라인이 샥 오프숄더가 되면서 이거 이쁠 것 같은데 역시 이쁜 거는 바로 빠르게 품절이 되네요. 가을 원피스는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확 눈에 꽂히는 게 없어. 너무 지금 여름 스타일이야. 유니크한데? 넥라인하고 밑단이 이렇게 언밸런스한데 단추가 살짝 벌려지면서 셔링처럼 이렇게 잡힌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거 추가. 브라운 컬러도 있거든요? 브라운 컬러도 이쁜 것 같아. 가을이니까 브라운 컬러로. 이것도 내 스타일이다. 제가 또 셔츠를 좋아하는데 살짝 디테일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소매랑 밑단을 보시면 셔츠 두 개를 레이어드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로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얘도 담아볼게요. 이런 블라우스도 괜찮은 게 보헤미안 스타일을 내고 싶은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패턴이나 컬러는 튀지 않지만 리본 디테일로 살짝의 느낌만 내줄 수 있는 그러면서 데일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블라우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바로 추가하고 그리고 블라우스에 이렇게 리본이랑 프릴이 들어감으로써 보헤미안 느낌을 내줘가지고 이것도 추가하기. 이런 건 너무 시스루 소재라서 코디하기가 빡셀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볼게요. 카드 지갑도 스터드가 들어가서 보헤미안 느낌이 물씬 나요. 이런 카드 지갑 같은 형태도 애니멀 패턴에다가 처음에는 별론데 싶어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 귀엽다. 트위드 소재로 된 백팩인데 만약에 체인이 샤넬 고거였으면 카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안 나서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얘도 커밍순이다. 가을에 딱 매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볼까 했는데 이런 것도 웨스턴 부츠에다가 자켓 입고 이런 가방 하나 딱 걸쳐주면 너무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와이드 벨트도 하얀 색깔 원피스 같은 데다가 매치를 좀 잘 하면 포인트 되고 예쁠 것 같아요. 딱 액세서리만으로 트렌디한 코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헤미안 카우보이죠? 지금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게 32개인데 이걸 다 사면 2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선별을 해서 직접 하울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해요. 자라 말고도 이 브랜드 이런 플랫폼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같이 쇼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